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 파스모포비아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업데이트할 목록과 방향성을 가이드한 것인데요. 작년 2023 로드맵이 너무 엉망진창이었던지라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확정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파스모포비아 로드맵은 크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마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나눠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인 1분기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죠. 버전은 0.9 플러스 버전으로 가장 큰 넘버링인 9가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 지금의 0.9 버전에서 크게 변화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편의성이나 가시성에 중점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1분기의 로드맵 세부사항 목록을 보면 그러한 항목이 대부분이죠. 라이팅 오버홀은 말 그대로 광원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는 것으로 현재 파스모포비아의 어색하고 통일성 없는 광원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전부 변경해 좀 더 일관성이고 어색함이 없는 광원 시스템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전등이나 조명 등 모든 광원이 이에 속하죠. 아이 어댑션은 광원 시스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쉽게 말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의 가시성의 변화에 대한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전에는 매우 어둡다가 어느 정도 어둠에 적응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도 조금 잘 보이게 되죠. 그러한 실제 눈 같은 시각적인 변화를 시스템에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타임 GUI도 광원 시스템의 연장으로 빛이 벽이나 사물에 반사되어 비춰지는 반사광에 대한 배치이죠. 좀 더 사실적이고 풍부한 광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션 레이트는 아마도 환생 시스템의 변화로 보이는데 현재 일반적인 플레이로 환생을 하기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고 환생에 대한 메리트도 없는지라 이를 좀 더 보완하고 환생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템 티어 조정은 현재 상위 티어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전체적으로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상점의 세 번째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다양한 부분에서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고 추후 업데이트될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인 0.10 버전부터는 비교적 알아듣기 쉬운 업데이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게임 내 추가 미션과 게임 내 옵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클리어 보상이 다시 한번 개편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진첩 시스템이 같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완벽한 조사를 달성하기 쉽도록 패치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상 이 0.10 버전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로 보이는 부분이 신규 증거로 비디오 증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신규 증거의 등장으로 기존 모든 유령들의 증거가 전체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신규 장비로 사운드 레코더가 나올 예정이며 사운드 센서와는 어떤 부분이 다를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기다리셨을 신규 플레이어 모델과 신규 모션 그리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작년에 있던 업데이트 예정 목록이 올해에도 하반기에 있는 걸로 보면 사실상 굉장히 늦게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럭 내 CCTV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분기인 1.0 버전에서는 신규 유령 모델과 사냥과 이벤트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있을 예정이며 아마 유령 모델로는 기존의 잠옷 유령이 환자복으로 바뀌면서 텍스처가 향상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혹은 유령 모델 자체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환각작용에 대해서는 정신력에 관해서 일정 수치가 감소하며 정신력이 감소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유령 이벤트가 예상되네요. 이는 생존 게임 그린헬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력이 일정 수치에 감소하면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원주민이 등장하죠. 그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콘솔 업데이트나 신규 맵에 대한 업데이트는 준비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2024년 파스모포비아 로드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에서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게임을 다듬는 과정으로 보이는 업데이트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이제 정말로 정식 발매가 되려는 것 같아 느낌이 새롭네요. 올 2024년도 파스모포비아와 함께할 키네틱 게임즈 파트너 스트리머 용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